여러분, 안유한 목사님이란 분의 성함을 들으신 적이 있죠? 낮은 죄로 임하소서. 그 주인공이신 안유한 목사님은 맹인이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앞을 못 보는 맹인이십니다. 언제 한번 윤영주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안유한 목사님과 어떤 또 맹인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고요. 두 분이 어디서 만나기로 하셨는데 한 분은 여기서 앉아계시고 한 분은 저기서 앉아계셨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두 분이 그냥 떨어져 계셨나 봐요. 그런데 윤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안유한 목사님 보고 안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아,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로 해서 왔습니다. 저 목사님 아까부터 저기 계시던데요. 두 분이 서로 맹인이시니까 와 계신 걸 모르고 한참 동안 그렇게 한참 서로 앉아 계시다가 윤영주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두 분을 오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핸드폰이 있는 세상이라 뭐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즉각 전달이 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안유한 목사님은 그렇게 맹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너무나 명랑하시고 굉장히 힘차신 걸로 유명합니다. 가끔 들으면은 건강한 분보다도 목소리가 더 밝고 얼마나 활기차신지 몰라요. 한 번은 그분이 어떤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간증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강당에 다 모였다고 해요. 모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유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오시다가 갑자기 강단에 오르시다가 놓여있는 마이크 머리를 굉장히 세차게 부딪히셨대요. 그동안 그 머리 부딪히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크게 울려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아, 괜찮으실까? 아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렇게 넘어지셔서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막상 당황해야 될 당사자인 안유한 목사님은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 또 특유의 명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집에다 안경을 두고 왔지 뭡니까? 그래서 안경이 없어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실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도 얼마나 그 말에 많이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겠어요. 박수를 우렁차게 쳐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어떤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유머로 그러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안에 무슨 어떤 힘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내가 맹인이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도우심을 나는 체험했다.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나의 많은 것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어딘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그때 에스컴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분은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시는 이 세 가지 인간의 이 세 기능이 없다면 더 이상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듣는 것인데 그것을 다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리반 선생님이란 분이 그 헬렌 켈러를 어렸을 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헬렌 켈러에서는 박사학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여기다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런 목소리에 떨림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TV에 나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을 일평생을 거두고 숨을 마지막 거둔 임종 시간에 말하기를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 고난 중에도 더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삶에서 어떤 파워보다도 강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트럭을 갔는데 가본 길이 없는 정말 꼬불꼬불한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도 가도 첩첩산중이고 그 길은 너무나 꼬불꼬불하고 위험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득한 천리만리길 같은 벼랑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끔 TV에서 보는 적이 있죠. 중국엔 그런 길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데로 꺾이고 저 위험한 것을 그래도 저렇게 큰 트럭이 그렇게 다니는가 보면서 참 굉장히 놀라고 아슬아슬한 그런 광경들이야. 저런 곳에도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저기다 집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생각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번도 바로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굉장히 커브가 심한 길을 꺾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였다고 합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앞에 큰 팻말이 서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대요. 갑자기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심되고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운전을 해서 결국 그 위험한 그 산길을 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삶은 크고 작은 문제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냐? 어디 있을까요? 공동묘지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제가 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고난을 주제를 하지 않으리라. 이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무조건 단순하게 살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올해 2017년도에도 제가 결심을 한 것이 그겁니다. 고난을 다루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긍정의 힘을 가지고 좀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힘을 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는데도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고난도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거 잘 풀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일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면 내일 또 어떤 일이 또 새롭게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머리를 쳐들고 자꾸만 그런 연속인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시험에는 감당이라는 말이 이꼴 붙는 것입니다. 시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험은 감당. 이거 이렇게 다 줄이고 나니까 시험하면 감당이라는 두 글자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우리 주신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보면 고난 이꼬로 감당이고 우리의 시련 이꼬로 바로 축복이다. 우리가 이제 수학 방정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성숙한 인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권고한 삶을 그대로 행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다고 하는 말이 가장 지배적으로 많더라고요. 유대 사학자는 요세푸스는 야고보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점점 본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방종에 가까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바로 잡아줘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과 섞여진 무리들 구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회로 혼란이 그런 사람들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활에 운전해야 된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운전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게 뭐가 믿음이냐. 너의 믿음을 생활로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1장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장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면하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형제들을 향해서 편지로 문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야고보의 서신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만큼 많은 깨달음과 경각심을 준 그런 편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열두 지파라는 것은 야고보의 열두 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육적인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새로운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새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심정으로 흩어진 형제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맞아라. 이들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시험이 더 겹쳐서 올 때가 많이 있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고 간 그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서 겪는 것, 시련, 고난, 역경, 고통, 환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괴로움,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을 바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환난을 주죠. 핍박을 주죠. 고통을 주죠.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우리를 들을 까불고 우리 삶을 그냥 시험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데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영혼을 흔들어서 하나님 목적에 더욱더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켜서 주시는 시련,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다르지만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괴롭게 흔들어 놔서 우리 영혼을 상태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놔서 우리 현실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도 뭡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현실을 흔들어 놓고 영혼의 상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인간에게 울물나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 영적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쁘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 있었어요.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들면 하루아침 바뀝니다. 어떤 사건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응답이 늦어지고 하면은 갑자기 그 순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꿔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했던 그 일을 틀렸다고 하고 자기가 틀렸다고 했던 일이 이제는 맞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마귀가 주는 시험에 제대로 걸린 사람입니다.
영혼을 유혹해서 실족해서 자기 함정에 빠뜨리고 마귀는 덫이죠. 똑같은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시험 받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말 메시아로서 40일 금식하고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마귀도 너 메시아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나 너는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왜 죽어? 인기 끌고 명성 얻고 천하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 다요 사람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을 증명하셨죠. 예수님 믿음을 증명하셨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도 바로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컵 속에 가라앉은 이물질을 흔들어 놓으면 물이 더럽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모릅니다. 위에가 맑고 밑에가 찌꺼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흔드십니다. 이물질이 있는 물은 어떻게 되는가? 뿌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기쁘실 일인지 몰라도 컵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피합니다. 자기 추한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합니다. 물질이 잘 살아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살고 싶어합니다. 건강하고 싶어합니다. 잘 나가고 싶어합니다. 명예롭길 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부끄럽지 않은 삶인데 밑에 찌꺼기에 있어도 사람은 위에가 맑으면 컵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흔들지 말고 가만 놔두십시오.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그 찌꺼기를 어떻게 막 흔들어 놓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도 해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도 응답되지 않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로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존심 있게 목에 힘 좀 주고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막 흔들어놓고 시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다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물질이 드러나서 쏟아버린 후에는 샘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저주하게 한 것이 아닌 것, 점검해서 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조금만 라이센스 하나 딸려도 얼마나 시험을 여러 번 거칩니까? 요즘에 국가고시, 뭐 임용고시, 뭐 공무원 시험 어마어마합니다. 이 몇 대 1이냐 그게 더 궁금합니다. 떨어진 거는 당연히 떨어지지. 붙기 힘들지. 근데 몇 명이나 왔어? 이것이 오히려 더 따라오는 질문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 두 가지 똑같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자기의 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였던 여자가 자기 앞에서 성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막 유혹을 하고 접근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할 때 범죄안이 아니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 부하의 충신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보면서 자기 육체적 눈에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평생에 침상에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물론 하나님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엄하게 그를 다루셨습니다. 평생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는 살았다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 목적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과 인간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판단과 자기 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장이요 성숙이요 축복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망이요 죽음이요 실패요 절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천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약점 건드립니다. 자기 아클레스건 건드립니다. 요것만 건드리면 쟤는 쓰러져 할 때
그것을 참 거기서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내고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찾아왔을 때 불신앙으로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질식할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돼서 막 헐떡거립니다. 결국 환란의 밥이 되고 시험에 완전히 희생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까,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으로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오랜 인내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남의 자식들이 야단치는 부모 있습니까? 남의 자식들 어떤 짓을 해도 가만 안 두죠. 내 자식이니까 양육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자식을 말씀으로 잘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으로 이끄는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될 피할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다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묻은 때를 물로 씻어내고 얼룩진 것을 지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래 목적을 찾아주기 위해서 시련의 기간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시험을 맞이할 때 어떡하라고요? 무엇으로 맞으라고요? 기쁨으로 맞으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뭔가 나에게 유익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과정을 통과해 큰 축복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느 교회는 다 그렇겠지만 가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 왜 이래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노는 것도 없이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가끔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겠죠. 답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능력 받아야 된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기담사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양들을 더 많은 은혜를 끼치고 더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를 크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란 목적을 이루시려는데 제가 아직도 이제 부족해서 그렇구나. 단 한 가지 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더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결론인 것을 제가 알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뭐요? 인내.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믿음, 그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온전하다는 말씀이 2절, 4절, 또 4절에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온전하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사람에게는 완전하다는 퍼펙트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그냥 온전하다는 정도로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기뻐하는 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인내도 온전히 인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완전히 기뻐하라.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하지 말고 완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 다음에 또 인내도 온전히 이루라. 이래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 견디다가 우리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합니다.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통과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이 깨닫고 철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에는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의 한계점을 아시죠? 아침과 저녁에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구부러진 쇠를 망치로 펴서 반듯하게 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불에 담금질을 하신 후에 계속 쇠망치로 구부러진 것을 펴십니다. 사람을 쇠망치를 맞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여러분 칼 갈을 때 칼이 우는 거 아세요? 숫돌에다 칼 갈 때 칼이 우는 거 아세요? 제가 광주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때도 뭐 힘들게 하여튼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하셔야 주님을 찾으니까 뭔지 모르죠. 항상 힘들다고 느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슥슥슥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기도 중에 나무 밑에 앉아 기도하는데 슥슥슥슥 칼 가는 소리였어요. 누가 여기서 칼을 갈아?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숯불에 숯돌에다가 그걸 슥슥슥 갈고 햇빛에 이렇게 갈라리 바로 섰나 안 섰나 그걸 또 보시고 그 다음에도 슥슥슥슥 갈고 또 그 다음에 또 빛에 비춰보시면서 이 날이 잘 섰나 안 섰나 그걸 계속 하고 계시는 그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뭐 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이 바로 너니라. 그럴 때 제가 네 칼이 날이 잘 서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제가 능력 있게 말씀을 잘 먹이는 그런 좋은 종이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라는 것보다 갑자기 인간적으로 주세가 너무나 아프겠다. 주세가 얼마나 울까. 네가 이 쇠다 할 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픈데 이거 내가 이렇게 갈리느라고 이렇게 아픈 거라 생각을 하면서 칼이 굉장히 불쌍해졌습니다. 여러분 칼 갈 때 그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갖고 칼 쓰시기 바랍니다. 너 아프지? 날이 안 서면 우리가 쫙쫙 갈잖아요. 칼은 날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막에 싸울래 우리 성령의 검이 날쌔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자꾸만 우리를 무뎌지고 세상에 죄에 빠져서 뭉글뭉글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망치로 맞을 때 칼로 우리가 정말 배임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는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온 과정을 통해서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거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나면 뭔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막 아프고 한동안 그러죠? 믿음 안에 있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막 있다면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면 인내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속을 많이 또 썩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는 나중에 또 다른 걸 아빠가 또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장도 축복하시고 가장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가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물질 문제도 해결하시고 환경을 너무나 좋게 해주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라 사도바리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는 나에게 축복이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족한 은혜라고 고백을 했죠. 약할 그때 강함. 가장 고난당한 것 시험의 핵을 여러분 통과하고 있을 때 가장 약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육신적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우리 혼도 지쳐있고 그렇죠.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 능력이 그동안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인내할 때 극게 하는 거거든요. 육이 죽습니다. 자기가 모든 감자가 모든 것을 참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에서 많은 축복이 오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려움들 겪고 오는 동안에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랬기 때문에 이만큼 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체험들이 누구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나 옛날 그냥 가만 놔뒀으면 나 정말 망나니로밖에 더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고백을 많이 있죠. 돈 없기 때문에 술 끊고요. 그 다음에 돈 없기 때문에 친구들 나쁜 친구들 끊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세상 건강 좋을 땐 돌아다니고 뭐 오만 거 다 하고 그냥 놀러 다니다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성경 읽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 다 있으시죠?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는 훈련이요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면서 인내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끼림 유명한 아주 좋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그 사람이 어떤 건물에다가 이제 병원을 냈습니다. 너무나 실력도 있다고 훈련이 할 때 수련이 할 때 너무나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아 나는 잘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을 시작을 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고 이름도 유명해지려 하다가 어느 날 환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보상하라고 난리를 치죠. 그러는데 이제 병원 막 개원을 해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어떡합니까? 생정해보지도 않았던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옥같은 삶을 사니까 새벽기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불려가고 검찰청에 불려가고 그 다음에는 매일 새벽기도 나서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재판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1억 5천에 변상하고 그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돈 나가고 고통당하고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의식도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고 그런 거로 풀었던 의사가 술 다 끊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갑니다. 3년 동안에 많은 걸 잃은 것 같았지만은 그는 신앙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되도록 아직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고 나가고 그 아내도 새벽기도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남편 따라 같이 새벽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가 교회 1등 일꾼이 되고 1등 권사가 되고 1등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면 내가 인내하고 났을 때 얼마나 나에게 많은 축복이 있었는가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놔뒀으면 나 이렇게 안 믿었을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구해도 안 주시고 찾아도 안 주시고 두드려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것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옛날에 그 자세에서 있는 나에게 다 주셨다면 나는 개망나니밖에 될 게 없었겠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22장까지는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죄를 진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 자체가 너무나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죠. 여러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도망가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고 생각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위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가는 길만 나 막아놓는가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답답하시고 너무나 정말 매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변론 속에 나타나신 욥의 잘못도 지적해 주심으로 그는 곧 회개하게 됐고 또 자기를 그렇게 잘못을 지적했던 친구들을 축복기도 할 때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욥도 용서하시고 친구들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곤경을 돌이키시고 마지막에 두 배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 해피엔딩으로 욥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주 좋았도록 하셨죠. 근데 좋았도록 하는 단계가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좋았도록 하는 그 말씀으로 완성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무나 좋았다는 우리 사람이 정말 보시기에 지금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사람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를 아무고 참으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자세로 그저 단기간에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그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데 깨달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시련이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인내는 내가 아직도 바꿀 것이 뭔가 버릴 것이 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검증받고 나고 점검받고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받은 사람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오이나 오이씨나 호박씨를 뿌릴 때 오이나 호박의 열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씨를 안 뿌립니까? 왜 씨를 뿌립니까? 나중에는 오이나 호박이 열매 맺힐 걸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난 것은 정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에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현재의 고통에 눌리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잘 움직이던 애벌레가 갑자기 검붉은 번데기가 돼서 딱 굳어 있습니다. 그럼 압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 죽지 않았죠. 아 조금만 내가 이제 자다가 깨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 나비로 날아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나 성공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담금질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지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향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지 않은 밤도 없고 또 기다리다 보면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고난은 결국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아직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계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걸 알고 아직 응답이 안 됐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될까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요 훈련이요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고난을 정말 기쁨으로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또 많은 오랫동안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 감당하게 하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참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사람 새로운 인생 거듭나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리고 꺾어질 것은 꺾어지고 우리의 모든 못된 자아와 모든 고집과 모든 육성이 죽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강한 믿음과 감동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에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